안녕하세요, 대볼의 카노입니다. 이번 영상은 연말 송년회 가족 모임 제아의 종을 기다리며 지루하지 않게 파티 보드게임 그 중에서도 액션편을 준비해봤습니다. 잭슨 임트는 2에서 10인까지 할 수 있는 게임이고요. 규칙에 따라 가로로 카드를 놓다가 어떤 줄에 가로로 6번째 카드가 놓이면 6번째 카드를 낸 사람이 벌점을 받는 게임입니다. 벌점이 가장 적으면 승리. 룰은 단순하지만 어떤 숫자를 낼지 심리전과 카드를 기억하는 두뇌 풀가동이 필요한 심리전 카드 게임입니다. 아, 뭐야, 무조건 저거 먹어야 돼? 안 돼! 핸즈업은 3에서 8인까지 할 수 있는 게임이고요. 말이 필요 없는 손으로 말하는 게임입니다. 단어 대신 손으로 말하고 자신의 손모양과 같은 사람을 찾아 점수를 획득하는 파티 전략 게임입니다. 차례 없이 모두 동시에 게임을 진행하기 때문에 아주 빠른 속도로 게임이 진행됩니다.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여 봅시다. 나에게 전화를 걸어줘. 없어. 자, 승리의 부입니다. 이건 안 돼? 안 돼, 안 돼. 꿈의 대안은 4에서 10인까지 할 수 있는 게임이고요. 즐겁고 환상적인 꿈속 세계를 체험하는 게임입니다. 꿈꾸는 사람은 안대를 쓰고 꿈속 정령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답을 맞춥니다. 먹는 거! 긴 거! 나무! 나무! 달아! 음식! 또래지! 어, 내가 학교에서 사물놀이 동아리를 하는데 너무 배가 고팠어. 그래서 매점에 갔더니 어떤 정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지 꿈을 기억하는 과정이 재미있는 파티 게임입니다. 텔레스트레이션은 4에서 8인까지 할 수 있는 게임이고요. 캐치마인드처럼 그림을 그리고 답을 맞추는 게임입니다. 모두의 손을 한 번씩 거치면서 단어가 바뀐 과정을 보는 재미가 있는 파티 게임이며 인원이 많을수록 더욱 재밌고 못 그려도 즐겁고 못 맞춰도 즐거운 파티 게임입니다. 저는 장인이었고요. 장인이 그래서 대장장이가 됐고 무우님의 그림은 앞으로 펌이었는데 어우 네, 잘 그렸네요. 앞으로 가마. 혜림님의 그림은 경주마였는데 네, 어우 잘 그렸네요. 경마. 아. 달무티는 4에서 8인까지 할 수 있는 게임이고요. 카드를 가장 먼저 모두 버리면 승리하는 간단한 게임입니다. 게임의 결과에 따라 계급이 변동되며 높은 계급의 사람들은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분 상승을 위해서 전략과 행운이 필요한 게임이며 휴대성이 매우 좋아 연말 파티에 들고 간다면 핵 인싸 예약. 9주장이요? 3주장이요? 됐어요. 됐어요? 하나, 둘, 셋입니다. 아, 또 노예야? 노예야, 그 커피가 맛있어 보이는 거나 커피 좀 나에게 가고. 여기 있습니다, 왕님. 아이고. 여기까지 연말 송년회 가족 모임을 더욱 즐겁게 하기 위한 파티 보드게임 액션편이었고요. 보드게임 설명 영상이 필요하시다면 댓글에 설명 영상 링크를 걸어줄 테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대볼의 카노였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